자녀 있는 돌싱 배우자와 결혼한 유명 연예인들. 차승원. 1987년 당시 차승원은 18살. 현재 배우자인 이수진은 22살로 두 사람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다. 미성년자였던 차승원은 나이를 속이고 이수진과 부킹을 해서 만났다고 한다. 이때 이수진은 이화여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런 이수진이 대단해 보였던 차승원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사귀게 되었다고 한다. 차승원이 이수진에게 반한 이유로는 자신만만한 배짱이 좋았고 유난히 똑똑해 보이고 예뻐 보였다고 한다. 반대로 이수진은 차승원의 큰 키와 외모에 반했다고 한다. 그리고 교제한 지 2년 후인 1990년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된다. 이때 차승원은 20살, 이수진은 24살이었다. 두 사람이 결혼한다는 소리에 차승원의 부모님 반대가 엄청 심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차승원은 초혼의 어린 나이지만 이수진은 돌싱에 아이까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승원은 결국 부모님을 설득한 끝에 결혼에 성공하게 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두 사람은 혼전 임신을 해서 결혼을 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수진은 당시 이미 한 번의 이혼으로 어린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었고 차승원은 그걸 알고도 결혼을 한 것이다. 그 후 연예계 데뷔한 차승원은 결혼과 아들이 있는 사실을 밝힌다. 이때 차승원은 자신의 아들은 자신이 고등학교 때 사고를 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닌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후 어른이 된 아들 찬호와는 각종 사건 사고를 일으켜 세상이 떠들썩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아들 찬호와의 친아빠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일이 발생한다. 친아빠라는 사람의 주장은 차승원이 지금까지 아빠 노릇을 했으니 1억 원을 내놓으라는 정말 어이없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다. 이때 누리꾼들은 차승원이 친아빠인지 아닌지 갑자기 나타나 돈 내놓으라는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헷갈리기 시작한다. 이때 침묵을 지켜오던 차승원은 아들 찬호와는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밝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 그 후 찬호와의 친아빠는 차승원에게 했던 말과 고소 등을 모두 취하하고 사라졌다. 강경준. 2013년 드라마 가시꽃에 출연해 처음 만난 강경준과 장신영은 오랜 시간 드라마 촬영을 함께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한다. 먼저 좋아하기 시작한 건 강경준이지만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장신영이 전화로 강경준을 좋아한다고 먼저 고백했다고 한다. 결국 사귀게 된 두 사람은 열애 5개월쯤 되었을 때 대중들에게 열애 사실이 공개된다. 이때 수많은 악플들이 장신영에게 쏟아졌는데 그 이유는 장신영은 이미 2009년 26살의 나이에 한 번의 이혼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이때 장신영에게는 한 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 후 장신영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강경준과 헤어지려고 결심을 하지만 이때 강경준이 장신영을 붙잡아주고 이들의 열애는 끝까지 이어나가 열애 5년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바로 장신영과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새남편인 강경준의 사이였다. 평소 장신영의 아들과 강경준은 교류가 두터웠고 장신영의 아들은 강경준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서로 소풍도 가고 잘 놀았다고 한다. 그렇게 지낸 것과 실제 가족이 된다는 것 사이에서는 큰 괴리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우려를 하게 된다. 하지만 강경준의 친화력과 다정함을 바탕으로 장신영의 아들과 끊임없이 거리를 좁혀나간다. 그 노력의 결과 예능 동상이몽투에서 장신영의 아들이 처음으로 강경준을 삼촌이 아닌 아빠로 부르게 되는 것이 방송에 나와 많은 이들을 눈물짓게 만든다. 룰라 김지연. 1994년 그룹 룰라로 데뷔한 김지연은 날개에 이른 천사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다. 이후 룰라를 탈퇴하고 솔로 가수로도 활발히 활동하던 그녀는 지난 2016년 두 살 연하의 사업가 홍성덕과 결혼한다. 처음 결혼 소식이 전해졌을 땐 일반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 건물도 두 채나 소유한 능력자임이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산다. 가족에 대해 큰 언급을 하지 않던 김지연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김지연과 남편인 홍성덕 둘 다 초혼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2019년 예능 미운우리 새끼에 출연한 김지연은 갑작스러운 두 아들의 존재를 밝힌다. 알고 보니 2016년 결혼 당시 남편 홍성덕은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었고 14살, 12살 아들을 양육 중이었던 것이다. 김지연은 일부러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아이들의 의견이 중요해 자연스럽게 밝히고 싶었다고 한다. 그리고 김지연은 하루의 반을 아이들 학교 보내는 데에 쓰고 여느 엄마들처럼 아들 둘을 키우고 있다고 말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결혼과 동시에 아들 둘이 생긴 김지연은 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시험관 시술을 7번이나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국진. 1992년 김국진과 강수지는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된다. 그 후 1995년 김국진은 강수지의 콘서트 게스트로 초대되면서 남다른 의리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후 두 사람은 각자 연예계 생활을 하며 바쁘게 지내게 되는데 이때 두 사람은 한 번의 결혼과 이혼을 모두 경험하게 된다. 그러던 중 2015년 예능 불타는 청춘에 함께 출연하게 되면서 20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된다. 재회 후 감정이 커진 두 사람은 2016년 여름 연인 사이임을 밝힌 후 2018년 재혼하게 된다. 이때 강수지의 재혼으로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 비비아나에겐 새아빠 김국진이 생기게 된다. 강수진은 자신이 딸 비비아나에게 김국진을 아빠라 부르라고 강요하진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 강수진은 뭐가 됐든 진짜 아빠는 이미 있으니까라며 아이의 입장에 서서 배려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국진 또한 자신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뭐든지 아이 입장에 서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트러블 없이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